정의당 김형철 대변인입니다. 오늘 서면으로 보내드렸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이재명 지사가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고 민간부분까지 확대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논란 관련해서 순서가 틀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총 4,000명 증원할 것을 결정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 정의당이 강조해왔던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먼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대두되는 가운데 가장 절실했던 것은 의료인력의 확충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을 극한으로 소모해가며 버티는 방식으로는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이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증원되는 4,000명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서 10년간 의무공무해야 하며 1,000명은 역학조사관이나 기초과학 분야 등의 특수직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와 기초의료 역량 함양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같은 정부 여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공보건인력 수는 OECD 기준에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결정이 한시적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의 전반적인 확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이 완전히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지사 비정규직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기직일수록 더 많은 임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속 또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5 내지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정의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금지를 당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직의 혜택을 더 준다면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한편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간접고용, 하청, 파견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축소 및 비정규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입법에 매진할 것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 논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출마시키는 날을 놓고 설왕설래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논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논의 순서가 틀린 만큼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당원 96조에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속 단체장들의 성범죄 문제로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는 민주당에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출마를 논의한다면 일단 출마 불출마 이전에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당원 96조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한 뒤 출마, 불출마를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 96조를 폐기할 것이라면 왜 96조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고 폐기하지 않은 채 이번만은 예외를 두어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그 입장 역시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저버린 것이기에 거센 비판이나 비난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당헌 96조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조차 없이 출마, 불출마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불성사나운 일입니다. 아울러 집권 여당에게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솔직하게 폐기하기 바랍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집권 여당은 인사청문 후보자들이 청와대가 정한 7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빴고 대통령 측근 참모들은 스스로 정한 다주택 처분을 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당헌 96조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그나마 솔직하고 예의 있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최근 성추행 비위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